씨가 박준기 장관에게 매수되어 이 모든 걸 꾸민 걸로 하고 적극적으로 맞대응하는 거예요. 남대정 씨가 박 장관에게 매수되었다고 퍼뜨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. 시간이 없어요. 허락해 주세요. 그건 안 돼. 그건 내가 허락할 수 없어. 이대로 가면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아니에요.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난다고요. 그래도 안 돼.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. 나 하나 살자고 그 여자한테 그럴 순 없어. 사실적 얘기는 내가 못 들은 걸로 하지. 아, 뭐 다들 이렇게 소소한 거 가지고 놀라고 그래? 어? 아니 변 기자, 이런 특종을 도대체 어떻게 잡은 거야? 아니, 이 여자 누구예요? 변 기자님 알죠? 알지. 알지만 말할 수는 없지. 이 여자가 무슨 죄야? 안 그래? 자, 그럼 다들 수고. 변 기자, 아, 얘기 좀 해줘. 아, 나 진짜 이건 제보를 해줄 것만 하냐. 여자 신상도 같이 알려줄 것이지. 여인아 씨. 아, 저 스캔들 뉴스 저건 왜 또 저러고 다니는 거냐 저거 저거. 아, 진상정아. 내정자님과 전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. 그리고 첫 만남은 아이 대체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것들을 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? 총리님 전화번호 몇 번이죠? 그건 왜 묻죠? 자기야, 이 여자 미쳤나 지금? 이런 여자가 내 애인이라고 전 국민을 속여야 하다니. 아휴,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연애는 어떻게 했냐고요? 그죠? 한 여자를 지켜주고 싶었다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입니다. 총리님, 호텔이요? 계약 시작했으면 제대로 해야지.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어딜 도망가? 겁먹을 거 없어. 아, 총리님!